여러분 안녕하세요, 달봉입니다. 지난번에 대구 라바 손맛을 못 잊어가지고 동갑포 한번 더 타러 왔어요. 오늘은 준이 아들놈도 같이 왔고 그 밴드의 회원님들하고 같이 왔습니다. 리트리버는 10바퀴 정도? 없으면 10바퀴 하다가 15바퀴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속도는 전 빨리 하는 편입니다. 왔어? 히트! 바닥에 바닥. 네, 바닥에 바닥. 리트리버 빨리 하셔야 돼. 이렇게 이렇게 한 4자 5자 되겠다. 어. 대구에 대구. 4자? 4자. 4자 넘는데? 어? 45네 45. 45는 좀 넘을 것 같은데. 자, 5자 되겠어요. 5자. 참돔은 쫓아와서 야금야금 탁 먹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아요. 와서 덥석하고 먹는다. 무게가 좀 달라도 그냥 팍 쳐버려. 그냥 숯불 꽉 잡고 확 쳐는 걸 위로 하늘로. 그렇지, 그거거든. 야, 천천히 가봐. 천천히 임마. 빠진 거 아니야? 아, 바로 내려. 바닥에 있어, 바닥에. 이건 실수도 하는 것입니다. 그럼. 원래 대구는 미스바이트도 많아. 히트인데. 내려도 돼? 와, 형님! 이야, 5자! 오씨. 선수는 틀려. 바닥 찍으면 바로바로 리트리버 해야 돼. 안 그러면 걸려. 또 왔어? 왔어. 저 인간이 미쳤어. 와, 나 참. 그러니까 어디서 아, 삼바 내리려고 했대. 어디서 입질하는지 몰라. 히트! 아, 나 이거 로프에 걸린 거 아니야? 아빠가 처음에 보고 시커패뜨는 거 아니냐? 와, 내가 잡았지. 와, 실화네. 야, 씨. 야, 왜 이래? 오. 야, 이거 봐. 정월인가? 5자는 충분히 넘죠? 아이, 비슷하네. 레드님께 좀 더 큰가? 잡아야지, 일단. 청원? 청원가 뭐. 정월이. 아들, 자세는 네가 제일 좋아. 자세는 좋게 잡혀야지. 기본이 없으면 못 잡는겨. 아빠 끼어놨어? 선질까지 좋았잖아. 성태야, 스탠다드였어. 오늘 물도 잘 가. 있어? 아니야. 괜찮아, 내려야지, 내려야지. 히트! 아유, 진짜 얇네. 어우, 씨. 야, 크다, 이거. 세 명이 뛰어? 얘들은 불에가 커가지고. 물 위로 뜨면은 힘을 못 써. 꼼짝 못 해. 아빠 대구다. 괜찮아, 얘들아.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. 아빠 먼저 가봐.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. 뜰 채 없나? 갖고 있어, 갖고 있어. 그냥 버티고만 있어. 자. 들어. 나. 솔직했어. 엄청 힘들었어. 아, 옆에 여기는 힘들겠다. 히트? 밑걸림인가? 밑걸림이야. 6번. 나 6번이요. 어? 와, 대단히 6번이야, 6번. 히트! 내리면 나오는데? 아, 네 마리째네, 이거. 나 네 마리째요. 호호, 이야. 나 드롭봉 안 돼, 이거. 선생님, 나 네 마리요. 야, 니가 아빠.
아씨. 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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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대구가 아닌 것 같아. 준비할게요. 이면수다. 와. 와우씨. 우후. 와. 와. 사자가 너무 이면수가. 오. 오, 씨. 성태야, 이거 피 좀 빼줘. 할 수 있겠어? 네. 아, 씨. 여기 물고기 들어갔는데. 와. 오, 대구다. 대구야, 대구. 그때 아들내미 그때 잡았어요. 어? 아빠 히트야. 회때 회때. 에? 애대구네? 회때인가? 야, 아니 왜 회때 잡은 게 아빠 때문이요? 아까 먼저 잡았잖아. 아, 너. 회때냐? 어? 대구다. 와, 왕. 왕 대 회때네.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이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오, 고기 좀 나오겠는데. 오호, 이야. 어? 왔어, 형님? 야, 너는 차 먹어, 차. 대구다, 대구. 대구. 가보셔. 대구 있어. 형님 축하드려요. 이야. 아, 근데 저 베이트릴로 잡으셨네? 아, 아들만 못 잡았네. 야, 어떻게 횟대만 잡냐? 와, 진짜. 저 삼촌한테 가르쳐줘. 횟대 잡는 방법. 오, 대구야. 대구야? 성태 오늘 멘탈 털리네. 면방. 뭐야, 오자 아니야? 사자네? 선태야, 빼줘. 네, 놔주세요. 아! 아우, 씨! 와, 무지 큰 건데.
호텔 채 대구지. 살살. 됐대요? 야. 선태야, 너 빨리 내려야 된다. 바닥이 대고 있다. 바닥이 대고 있어. 리트리버 열심히 해. 아빠 지금 몇 마리 타요? 아빠 17m. 레드님, 나 저기 좀 그거 해고 일체 좀 대줘. 아, 고마워요. 탁 던져줘. 그렇지. 아, 그래, 그런가? 아니다. 아니야, 됐어. 일 해. 히트야, 왔어, 드디어. 아이, 대구 맞아. 선태야, 올라올 때까지 몰랐어, 아빠도. 아니, 올라올 때까지 안 쳐. 모르는 겨. 조금 더 세게 감아봐. 됐댄가? 야, 대구잖아. 대구 아니야? 대구잖아. 애구든 대구든 대구야. 대구네. 아, 아들 축하한다. 이야, 괜찮아. 이야, 아들 축하해.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. 어, 또 히트. 이야, 아들 축하하네. 와, 성태야. 축하한다. 이야. 이야. 아유, 어디 여섯 마리가, 여덟 마리한테야. 아이, 그 횟대였잖아. 아니, 방생까지 그 치. 대구 낚시 생전 처음이야. 지금 이거 먹을 거야. 이게 요 포인트만 하면 다들 긴장하는 겨. 잡아갖고. 감기냐? 햇대냐? 아빠는 대군데. 어? 무거워? 아홉 마리. 이게 뭐야? 아, 씨. 아, 진짜. 어, 성태 두 마리째네? 에구, 에구. 오! 담을만해! 10개! 선태도 저만한 것 같은데? 어, 친다! 대구네! 오! 야, 크다! 야, 씨. 와, 빠졌나, 설마? 모르지. 빠진 것 같다. 선태야, 이 바닥에 있어, 지금. 나 왜 애배구만 나와?
팁 줘. 예? 꽤 크다. 들어가시죠. 예. 오늘 큰 게 한 55 정도? 큰 녀석을 잡지 못했는데, 그래도 마리수에 재미는 있었어요. 저는 안 썼지만은, 아들 녀석이 50호 봉돌에, 타이러가 스커트, 외바늘을 두 개를 달아가지고, 애대구도 좀 잡고, 회대도 좀 잡고,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대구라바는 새로운 장르가, 원래 새로운 장르가 아니고, 다들 많이 하셨었는데, 이제서 이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, 대구 지인 대비, 몸이 좀 많이 덜 피곤해. 조법?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,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성실히 하시는 동거포 선장님과 밴드의 큰 형님들,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. 조법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 영상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즐기러 온 것 같습니다. 잡아드리려고 왔거든, 아들이랑. 예, 오늘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건데, 그래도 마리수는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10마리 남지, 그때는 수도 없이 나온 것 같고. 자,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, 정리하고, 다음에 또, 채널 낚시 영상으로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